수산물 전문 리포터인 제가 이번엔 육지에 떴는데요. 저 고다혜와 함께하는 맛이 있는 고향 밥상 함께 만나러 가시죠.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보는 사람의 가슴마저 뻥 뚫리게 만드는 이곳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제가 드디어 바다가 아닌 육지에 왔습니다. 아 좋다. 멀미도 안 나고. 아이. 발걸음이 가볍다는 말 이때 쓰는 거겠죠? 어? 안녕하세요. 에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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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그 예쁜 하예 씨가 여기는 어떤 일로? 왜 바다에서 있던 분이 여기까지 와요? 아니 네. 바다는 이제 그만 가고 네. 아, 여기 김제에 면을 네. 채취를 하신다 그래서 왔거든요. 얼른 갑시다. 제가 그럼 오늘 일을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자 여기서 이거 사려면 이 옷을 입어야 돼. 네? 이 옷을 입어야 돼. 이것은 네. 바지장어 아닙니까? 네. 계속 입어보셨잖아. 네. 여기서 안 입으면 안 돼. 아니 이거를 입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아니, 그래야 패션이 분명히... 살아요. 아이고 아버지 패션이라니요. 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저거 보면 예전 생각났죠. 힘들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아 이건 입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요? 결국 입네요. 그럼요 입어야죠. 몇 개월 만에 처음이 잘 어울리긴 해요. 갑시다. 여기 연이 있다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입고 열심히 해보죠. 다짐 했지만. 뭐 안 걸어져. 아니다. 아니다. 시작부터 스텝 꼬이고요. 엉덩방 안 찍고 불현듯 몰려오는 이 불안감. 저 정도면 거의 들려가는 거 아닌가? 겨우겨우 연극반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경인가 봐요. 논을 가득 채운 이 물 속에서 연근을 캐는 건데요.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쳐져요? 와, 이거 되게 큰데. 이렇게 되게 큰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크기가. 이거 진짜 연근 만세다. 이게 무슨 다발이에요? 뭔 다발이 이게 무슨 다발이지?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지. 아이고 이거. 야 근데 이거 뭐 계속 고다혜 씨는 연금복도 있어요? 아니 제 주변으로 둥둥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게 다 연근인데요. 농기계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물 위로 연근이 둥둥 떠옵니다. 이게 기계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일이 쉽네요 확실히. 지금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옛날에 어떻게 했는가 알려줘요? 알려주셔요. 이리 와봐요. 여기 만져봐요. 아니 더듬어 더듬어. 오오오오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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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죠? 오 있다. 아 뭔가 동그란 게 모르는데 네. 한번 캐봐야지. 아이고 아, 저렇게 안 나오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여기 나왔네. 야 이게 와 시계를 안 하니까 계속 끊어지네. 아니 어머니 이게 끊어지는 것도 끊어지는 건데 뻘 속에 완전히 단단히 박혀가지고 그죠. 보통 아니네요. 힘들어.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손으로 주물러서 팠어요. 아 이거 진짜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파돈이요. 허파돈이요? 네. 허파돈? 허리 아파서 판 돈. 이거 캘려면 얼마나 허리 아프겠어. 일일이 다 이렇게 흙을 파야 하는데. 어머니 그리고 이거 어파돈이네. 어파돈. 어깨 아파서 판 돈.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힘들었어. 그러네요. 그만큼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를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캐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우 언니 얼굴에 다치네. 아이고 화장 예쁘게 됐구만. 이제 집에 가서 이거 씻어봐. 얼굴 맨질맨질할 거예요. 아, 피부에 좋은 거예요? 야 얘가 이렇게 뽀용뽀용한 좋은 땅에서 자라니 연근이 좋을 수밖에 없겠어요. 생 연근 한번 먹어볼 거예요? 불 나오죠? 뭐야? 이렇게 유신 성분이에요 그게. 한번 드셔봐요.
이게 이렇게 생으로도 먹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 맛있더라고요. 이거다가도 배고프면 이렇게 먹어요. 되게 맛은 약간 감자? 고구마 갖추면서 무처럼 즙이 진짜 많네요. 연근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세상에 비타민C 풍부하죠. 피로 해소에 도움되죠. 고혈압 예방되죠. 효능 많은 뿌리채소더라고요. 아, 노다지예요, 노다지. 노다지. 그러니까 금이 이렇게 떠오르면 네. 잘 담으면 되네요. 그러죠. 아이고. 역시 여 다희 씨는 여기 여 체질인 것 같아. 와. 근데 이거 오늘 다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 해야죠. 내일 여 모레까지 계속 해야죠.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안녕히 계세요. 밥이고 뭐. 못다니니까 이리 와요 얼른. 빨리 하고 가게. 한 걸음을 못 내딛다. 먹어야지. 아 진짜로? 어머니 그 말씀을 왜 이제 하셔요? 지금 타이밍 됐어요? 먹을 타이밍? 아이고 오늘 이렇게 많이 캤으니까 얼른 먹어야지. 이야.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즐거운 시간. 고생했으니까 배도 고플 거고. 상다리 부러지겠네 이거. 여러분 밥상 아니고 세참입니다. 먹어볼래요? 연근으로 물김치도 해요. 연근 그럼요. 물김치라. 궁금하시죠? 네.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이거 옆에 건 뭐예요 언니? 이거는 연근을 데쳐가지고 여기다가 유자청 뿌린 거예요. 드셔보셔. 집에서 간단하게 해서 먹을 수 있어요, 연근은. 이거 완전히 샐러드네요. 샐러드죠? 연근 샐러드. 네. 연근 못 먹는 아이들